항상 우리는 겨울철 되면 간을 쓰고 맞아요. 여름철에는 간을 네, 쓰잖아요. 네. 안고 사는 집에서 계속 살 거냐 아니면 내려놓고 살 거냐 이게 혹인가? 네, 안녕하세요. 제로에너지빠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이야기 했는데요. 그때 나온 이야기가 이제 민간도 시작을 한다. 5등급 수준으로 하고 5등급 수준이라 함은 에너지를 뭐 어떻게 만들어내냐, 깨끗한 전기를 얼마나 만들 거냐, 요건 일단 빼고 얼마나 니네가 적게 쓸 수 있니? 뭐 이게 이제 소비를 기준으로 일단 개문발차 했다.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야기 이어갈 텐데 건축주 입장에서 저는 이게 비용이 좀 많이 걱정이 될 것 같거든요. 최근도 계속 기사 보니까 분양가가 막 올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앞으로 더 오를 거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가 도입이 돼서 이제 더 오를 거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5등급 수준이 100kWh 제곱미터 이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1년 동안 제곱미터당 쓰는 에너지 소비량을 100kWh 수준으로 맞춰라 라는 건데 그거는 절약 과 생산을 같이 하든 절약만 통해서 하든 하여튼 100이라고 하는 것에 달성해라 라는 내용이에요. 네. 근데 절약만 가지고 하기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었던 건축물의 수준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습식 구조로서 그냥 건축물 표면의 내부에다가 단열재를 했던 내단열 공법을 사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두껍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걸 만약에 외단열로 바꾸게 되면 건축물의 콘크리트 구조체 바깥쪽으로 단열재를 보내게 됐을 때 훨씬 에너지 절감량이 높은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공사비가 더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그거를 선택하는 대신에 태양광 모듈을 옥상에다 설치하는 것을 통해서 100kWh 수준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국토교통부는 100kWh 수준을 맞추는 것까지 하는 것도 굉장히 완화된 기준이다. 왜냐하면 공공은 에너지 자립률이라는 기준을 줬지만 민간은 아직 주지 않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태양광을 이렇게 많이 붙일 필요가 없어.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5등급 수준으로 가게 되면 옥상에 다 설치했는데도 5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겨 했을 때는 이제 건축물 측벽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사비가 더 늘어나지 않느냐. 네. 외단열은 둘째치고 또 이것 때문에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를 호구로 볼 것이냐 아니냐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항상 우리는 겨울철 되면 난방비 폭탄이란 단어를 쓰고 맞아요. 여름철에는 냉방비 폭탄이란 단어를 네. 쓰잖아요. 네. 근데 폭탄을 안고 사는 집에서 계속 살 거냐 아니면 폭탄을 좀 내려놓고 살 거냐라는 생각을 하면 이게 혹인가? 아니면 해야 될 일인데 이제 시작하나라는 네.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거 내지는 나도 아니고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왜 돈을 투자해야 돼? 라는 게 아니라 매년 여름 매년 겨울에 있을 폭탄을 조금 우리가 줄여가는 게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미리 내가 좀 투자하는 건 어떨까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집에서 살 게 아니고 이사 갈 건데? 라고 하는데 이사를 가도 폭탄이 있는 집이잖아요. 네. 내가 여기다 투자했지만 다른 사람도 그 집에 투자했겠죠. 공공의 규제를 통해서 녹색 기준을 만들고 그 녹색 기준에 맞춰서 의무화를 시켜놓으면 내가 어디로 이전을 하든 가든. 이사를 가든 내가 누리는 혜택은 네. 동일할 거다라는 네. 거죠. 분명히 공사비가 상승이 되는 건 맞지만 내가 매년 내야 되는 난방비용 난방비. 또 전기요금 비용들을 줄여나가는 행위다라고 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회수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나 봤더니 그 보도자료를 보니까 5.7년이면 회수할 거다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어느 기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릴 거냐 100kWh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에서 100으로 올릴 거냐 300에서 100으로 올릴 거냐잖아요. 네. 이제 기존에 이거를 발표를 했을 때 그냥 발표하진 않았겠죠. 엄청난 시뮬레이션을 했을 겁니다. 네. 범용적으로 짓고 있는 아파트 수준에서 실제로 100kWh까지 가려면 태양광은 얼마 정도 더 설치하고 일반 현관문을 단열 현관문을 좀 바꾸고 열외수용 환기장치 산소를 공급시키되 실내의 나쁜 공기를 바깥으로 뺄 때 열 손실이 없도록 하는 기계식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거. 근데 이거는 20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의무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 공사비로 넣을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 공사비 수준을 판단해서
봤을 때 가구당 한 130만 원 정도 수준이다. 이 정도라면 지금 전기요금 수준으로 5.7년이지만 국제적으로 엄청난 위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위기로 인해서 에너지 비용이 더 상승될 경우, 그 다음에 녹색 규제를 통해서 자원 고갈을 최소화시키는 차원에서 화석연료를 우리가 덜 쓰고 가능하면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자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그 과도기 과정에서 에너지 비용의 상승이 염려한다면 지금 단열 성능을 좀 높인다던가 단열재의 제곱미터당 에너지 소비량을 좀 줄여놓는 것이 매달 내야 되는 비용을 사전에 조금 줄여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조정된 규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새롭게 보급하려고 그럴 때 지원금 많이 주잖아요. 우리 뭐 네. 전기차 할 때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많이 줬듯이 뭐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내가 집 짓고 살 때도 나 이왕이면 제로에너지로 짓고 싶다 할 수도 있고 우리 공장 좀 제로에너지로 해보고 싶다 이런 수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건축물 대장을 이렇게 띄워보면 네. 거기에 제로에너지 5등급을 받았는지 4등급을 받았는지 사실은 뭐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을 받았는지 다 적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매매 시에 건축물 대장에 적혀있는 인증을 통해서 내가 매매가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던가 장기수선 충당금 같은 경우를 최소 어느 정도 혜택을 좀 받는다던가 어차피 건축물의 옥상에 태양광 모듈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가 뭐 어느 정도 한 번씩은 될 거예요. 뭐 10년에 한 번 될지 20년에 한 번씩 될지는 모르지만 모듈 자체는 20년 이상을 갈 거니까 네. 뭐 인버터라던가 10년에 한 번씩 고장나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뭐 그 단지에 한해서 뭐 10년마다 한 번씩은 지원 제도를 통해서 잘 유지되고 있다는 걸 전제로 그런 제도를 관리 측면에서 한 번 정도 지원을 해준다던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그분들이 힘들어하는지 뭘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경청하는 그런 자리들이 좀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게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엄마가 몇 년 전에 시골로 내려가시면서 패시브하우스를 짓겠노라 이렇게 야심찬 계획을 갖고 막 준비를 하셨는데 건설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그걸 얼마나 회수할 수 있나 봤더니 한 2, 30년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러면서 그냥 창호를 좀 비싼 걸로 하는 걸로 타협을 하셨거든요. 저도 약간 서울시에서 지원해줄 때 베란다 태양광 달았거든요.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설계를 주로 많이 했고 제가 설계한 집에서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잖아요. 네. 참 안타까운 일 게 느껴지는 게 전기 요금이 줄어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는 안 하세요. 그런데 네. 어떤 말씀을 주로 많이 하시냐면요. 네. 항온의 공간의 쾌적감이 너무 좋대요. 그리고 열의수용 환기장치라는 걸 달아드렸더니 네. 24시간 365일 밀폐된 공간에 스트로우 두 개를 꽂아놓고 예를 들면 하나는 공기가 들어가는 애 하나는 공기가 나오는 애잖아요. 내가 공기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24시간 365일 신선한 산소 공급을 산소를 마시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집에서 살기 때문에 머리도 아프지도 않고 호흡기도 굉장히 좋아지고 악취도 없는 집에서 사는 게 너무 좋대요. 실내 공기 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삶의 질을 굉장히 향상시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순히 많은 사람들은 경제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내가 얼마 투자했으면 얼마 회수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량적으로 회수가 되는 항목이 있고 정량적으로 표현이 안 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게 행복이고 쾌적감인 것 같아요. 공기 순환기를 통해서 산소도 공급받고 또 건축물 외피 성능이 향상이 되면서 실내 공기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피 자체가 탄탄하기 때문에 열적 쾌적성이 높아지고 또 그러면서 에어컨과 보일러의 사용 시간이 줄어들고 사용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비용도 절감되는 이제 일거 삼득의 효과를 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돈으로 환산해봐 라고 했을 때 돈으로 환산할 수 수는 없는데 너무 좋아 이런 말들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네. 상계 처리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긴 해요. 건물은 제로에너지로 짓고 에너지원은 발전소나 플랜트에서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을 시키는 건 좋은데 얘하고 얘를 연결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나도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지열을 설치하거나
뭐 여러 가지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춰놨는데 나도 이거를 팔아야 되고 나도 이걸 보내서 나한테 이득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제도가 이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 절약의 개념에서 건축물 외피 성능 향상이 단순히 그 20년 이상의 회수 기간이다라는 단어에서 벗어나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얼마나 좋은 것을 마시고 있는지에 대한 항목에 공기를 넣었다는 거.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느냐가 아니라 항상 일정한 온도 안에서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느냐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까지 했다면 그 생산되는 전기량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팔 수 있는 단계 내지는 내가 필요 없을 때는 팔고 필요할 때는 싸게 받을 수 있는 과정 그리고 팔지는 않더라도 내가 보냈다가 내가 필요할 때 가져다 쓸 수 있는 과정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좀 진행되는 시스템들이 저가로 만들어진다면 이제는 에너지와 건물이 만나는 시점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공간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얘기만 쭉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건축에 들어가는 수많은 재료들, 특히 철근이라든가 시멘트 이런 것들이 또 굉장한 다배출 산업이잖아요. 그쪽까지 연결지어서 인증을 한다거나 아무튼 뭐 그런 얘기는 없나요? 제가 최근에 또 시험을 하나 봤는데요. 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국제통용발자국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통용발자국이요? 네. 하나의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고자 할 때 네. 제품의 사용 단계 이전 단계와 사용 단계 이후 단계까지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왔잖아요. 네. 그 제품이 건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 전에 원료를 채굴해서 재료를 만들고 그 재료들을 가지고 실제로 건물을 시공하고 그 전 단계를 이제 제조 전 단계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해요. 준공 전 단계. 그래서 건물의 시공 후 준공 그다음 폐기 전까지를 우리가 사용 단계라고 하면 그리고 그 이후 단계는 폐기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폐기 단계도 재활용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완전 매립이나 소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 모든 행위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전체 전 과정을 봤을 때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각각의 단계에서 배출되는 것들이 어떻게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각각의 환경이 얼마나 많은 부하를 끼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건데 내가 목조 건물이 좋냐 콘크리트 건물이 좋냐 철골 구조가 좋냐 라고 비교를 할 때는 내가 어느 정도 건물을 쓸 것이냐 몇 년을 쓸 것이냐 라는 어떤 기능 단위의 기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무조건 목조는 탄소 흡수를 하고 흡수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어놨기 때문에 상쇄가 될 거야 라는 상태에서 이것만 무조건 좋다고 할 수도 없고요. 또 콘크리트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게 얘도 100년을 넘는다고 하잖아요. 또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도 나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자재들을 굉장히 객관적인 안목에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평가 기준의 틀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순환경제라는 말을 하고 있어서 요즘 해외에서는 쓰레기를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쓰레기를 찾아라 재활용할 수 있는 그걸 건축물로 다시 재활용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순환경제 개념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어떤 하나의 자재가 만들어져서 자기 수명을 다해서 소각되고 매립되기 전에 자기의 성능으로 계속 재활용이 되던가 아니면 다른 성능으로 바뀌면서 재활용이 되더라도 결국은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또 만들어가는 것도 국가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근데 이제 또 재활용하는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쓴다. 이게 정말 좋은 거냐 이것도 또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거 하나 쫙 좋다 나쁘다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편적인 안목으로 또 객관적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시스템은 우리 세대도 있지만 다음 세대 친구들이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좀 미래지향적인 안목으로 앞으로 이 건축계에도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비전을 좀 수립하고 또 R&D
R&D도 하고 스타트업 창업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언젠가는 의무화가 되고 보편화가 될 수 있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생애 주기에서 환경 부화를 다 따진 게 국제 통용 발자국이라는 개념이 그것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환경부에서 하는 게 환경 성적 표지 인증 제도. 네, 네, 그것도 된대요. 지금 그 LCA를 따지는 전체 이 두 가지 제도를 또 건축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 이것도 또 하나의 우리들의 숙제이기도 네. 합니다. 앞으로 IEA에서는 준탄소 중립 건축물을 2030년 이후부터는 실행을 해보자. 그 전까지는 제도들을 좀 만들어서 2030년부터는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건축계에서 LCA에 대한 검토를 안 할 수는 없고요.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제로에너지 5등급 그것도 못해서 지금 5등급 수준하자고 하는 지금 상황인데 2030년 지금 5년 후에는 운영 단계에서 100%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5대 에너지가 아니라 취사에너지, 전력, 공용전기까지 다 포함한 8대 에너지를 완벽하게 제로로 만들고 그 앞단도 탄소를 배출했다면 상쇄도 시켜야 되고 뒷단도 배출했다면 상쇄를 시켜서 전체가 탄소 중립이 되게 하는 그런 과정을 2030년부터 하려는데 5등급, 4등급도 못 올라갔는데 갑자기 첨핑을 해서 탄소 중립 건물을 하라고 그랬을 때 오는 충격은 엄청 클 것 같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2030년에 왜 이렇게 할 게 많아요? 다 2030년에. 그만큼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왔다 가는 거 아닌가요? 기후위기를 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피해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규제를 통해서 좀 완화시켜 가볼까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완화보다 더 중요한 이 시대의 숙제는요. 적응인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더워지고 너무 추워지고요. 산불도 너무 많이 나고요. 지금 이제 침수 심각하잖아요. 네. 어떻게 적응해서 살래? 어떻게 미리미리 준비해 놓을 거니? 20년 더 살 수 있을까? 이 집에서? 리모델링 안 하고 이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에너지 비용 충당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면 완화 대응 이런 말은 저 멀리 있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네. 당장 내년에 적응해서 살 수 있겠어? 우리 어르신들 적응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 적응할 수 있을까? 네. 우리 공공의 건축물들의 역할은 뭘까? 우리 마을에서의 건물들의 역할은 뭘까? 적응할 때 우리가 뭘 해줘야 되지? 이런 고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사 찾아보면은 뭐 이걸로 분양가가 오르네 마네 이런 이야기만 나오는데 이렇게 거룩한 이야기를 이 제로에너지바 아니면 또 어디서 듣겠습니까? 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교수님. 들리셨어요? 네. 다행이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